디자인님께서 만드신 꿈 기계몬의 성능이 정말 대단하군요. 이제 곧 모든 동물들이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. 누구야? 여기에 바나나 껍질을 놔둔 게! 꼬덕 넘어졌네! 뭘 좋다! 뭐라고? 어째 보니 네가 장난친 거구나! 야, 보자! 웬 케이크야? 맛있겠다. 너희들 왜 그래?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. 다들 그만해. 그만하란 말이야. 그만해. 꿈이었나? 어? 어? 수지야, 안녕. 좋은 아침. 안녕. 잘 잤어, 수지야. 어? 지금 몇 시야? 진짜 게으르 다닌다.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. 어휴, 잠꾸러기. 너희들 그만 좀 해.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뭘 그만해? 오늘은 또 어떻게 놀려줄까? 저리가! 저리 가란 말이야! 수지야, 왜 그래? 어?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! 수지가 왠지 아픈 것 같아. 우리 같이 나가서 찾아볼까? 수지는 다녀와서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 출동이다! 나인이 인간과 동물들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고 있다. 어떤 수법으로 꿈을 꾸게 만드는 겁니까? 바로 이 꿈 기계문을 사용해서 이상한 전파를 발사하기 때문이다. 오늘 아침 수지의 행동도 이상한 꿈 때문에 그런 거였어. 수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? 용서 못해! 앞으로 30분 내에 꿈 기계문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다들 영원히 꿈에서 깨어날 수 없게 되고 만다. 걱정 마세요. 저런 기계문 녀석은 한 주먹으로도 충분하니까요. 녀석이 발사하는 꿈 전파를 맞으면 너희들도 위험할 수 있다. 각별히 주의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. 네, 알겠습니다. 미니 특공대 변신! 변신! 이차! 고고! 최강! 천사! 미니 특공대! 미니 특공대!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친구! 최강! 천사! 미니 특공대! 이제 인간들도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. 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지 마. 그건 나쁜 짓이야. 저 지겨운 녀석들 또 방해하러 나타났구나. 어서 공격해라. 일단 몸풀기부터 시작해볼까?
나와라 꿈지게마. 우리도 특공카를 부르자. 특공카 출동! 출동! 내 꿈으로 장난치는 이 녀석! 우리가 오늘 영원히 잠들게 해주마! 모두 가자! 들어와! 저건 또 뭐야? 이게 뭐야? 야, 베개가 무슨 쇠망치 같아? 이대로 당할 것 같으냐? 모두 원거리 무기로 일제히 공격한다! 특공 로봇 합동 공격! 성공인가? 아니 잠깐! 방심하다 당해버렸다! 다들 정신 차려! 잠들면 안 되는데... 여긴 어디지? 다들 어디 있는 거야? 아니, 파스칼? 응? 파스칼? 파스칼! 이런다고 우릴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? 단단히 각오해, 파스칼! 널 반드시 막아주겠어! 지어! 헤어! 가만두지 않겠어. 맛이 어떠냐? 볼트, 정신 차려! 파스칼에게 주종당해선 안 돼! 안 되겠군. 볼트의 무의식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어. 우트너! 당장 일어나지 못해! 아, 수자! 볼트! 사령관님! 정신 똑바로 차려라! 어떻게든 꿈 전파를 막아야 한다! 알겠습니다! 맡겨주세요! 특공무기 소환! 사라졌어! 모두 정신 차려! 아, 꿈 전파에 당했던 건가? 큰일 날 뻔했다. 볼트 덕분에 살았어. 모두 특공무기를 소환해. 총 공격이다. 알았어! 특공무기 소환! 화염의 기관총! 성광의 권총! 삼등의 활! 자! 공격 개시! 강철의 날개 발사!